베트남으로 출발해요. 베트남 여행 기본 상식. 한국 시간보다 2시간 늦게 가요. 베트남 돈 한화로 계산하기. 0 하나를 빼고 나누기 1을 하면 한화로 계산이 가능. 20만 동은 한화로 1만 원. 비행기 위에서 바라본 시내의 아름다운 모습. 나트랑 국제공항 터미널 도착. 호나가 사원, 참족 유적지. 옆쪽에 보면 팔이 4개, 팔이 4개, 메인 팔이 2개 있죠. 이 테이블이 직사각형이 아니라 여기 독특하게 튀어나와 있죠. 이게 뭔지 뒤쪽에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형태가 많이 녹아내렸어요. 시가의 신림가가 세웠으며 13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가산의 상징이다. 저게 머리가 잘리기 전에 시바신의 자식. 근데 나중에는 결국 머리가 잘려나가서 얼굴은 없고 코끼리 얼굴을 달고 다녔던 신. 힌두교 사원으로 흙으로 세워진 탑과 사원. 호나가 사원에서 바라본 시내 전경. 롱손 파고다 152계단으로 언덕 위에 만나는 부처님. 24m 와불 부처님. 팔꿈치와 발가락을 만지면 소원 성취가 됨. 다딴나 폭포, 시원한 폭포를 즐길 수 있는 곳. 소나무와 대나무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폭포. 입구에 있는 선물 가게. 다딴나 계곡 레일 바이크. 죽김정사, 베트남에서 제일 큰 사원. 달나 기차역.
전쟁 때 파괴되어 지금은 운행이 중단 상태. 민폭 사원, 유리와 도자기를 활용하여 만들어진 발라 최고의 명소. 베트남에서 가장 큰 종, 메모의 소원을 빌고 세 번 타종하기. 랑비엔 고원 베트남판 로미오와 줄리엣. 랑비엔 고원의 스톤음계로 아름다운 멜로디 연주. 바오다이 황제 여름 별장 가는 길. 크레이지 하우스, 베트남의 가우디 당비의 승아이가 설계. 달랏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 베트남 음식, 쌀국수와 볶음밥. 달팽이 요리.
밤 시작 야경. 베트남 지도 발낙과 나트랑. 시클로 시티 투어 밤 시장과 시내 관광.